different seas, the point, this point was a dangerous point. I go to the east and they have around the Cape, and it was very dangerous. Many ships are crashed here. 인도양과 대서양의 해류가 부딪히며 거센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심양봉의 발견으로 남아공은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남아공 역사의 시작점이자 신세계로 가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돌아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돌아서 인도양을 발견한 거죠. 이제 동양으로 가는 새로운 루트를 찾아내는 게 이제 딱 성공을 한 건데, 그래서 희망봉이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그 희망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 그 실패, 절망 속 이루어진 다음에 최초로 성공한 걸 희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그냥 봉우리이긴 한데, 그 인류가 그 사람들이 뭐 삶이 생명이 진보한다는 게 얼마나 그 더디게 막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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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가는 정말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때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으로 알려졌던 희망봉. 그러나 진정한 땅끝은 아굴라스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희망봉에서 서남쪽으로 160km. 이곳이 실제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아굴라스 고지입니다. summer we have the southeaster that is known as the Cape Doctor because it blows all the germs, grime, diseases back into the sea. And then in winter, like right now, we have the wind that's known as the northwest, and that is the wind that brings the rain. So we've got a lot of factors that come into play. So, okay. Yeah. I hope he's right. Thank you.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세상의 끝은 한번 밟아봐야겠죠. 길 위에 선 여행자에겐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의 마지막, 그 세상의 끝이란 단어가 주는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남위 34도 52분, 동경 19도 50분. 동쪽은 인도양, 서쪽은 대서양입니다. 아굴라스 곶은 두 대양의 경계인 동시에 합류 지점이기도 하지요. 한마디는 두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약간 애틋한 느낌도 약간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라서 이제 새롭게 찾은 그 뭐랄까 경계선. 제가 지금 두 개의 큰 대양을 한눈에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 대서양과 인도양 두 개의 바다가 존재하지만 보기엔 그저 하나의 바다입니다. 그 경계를 허문 모습이 남아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기 다른 색을 가졌지만 그 경계를 인정하고 하나가 된 무지개처럼 말이죠. 무지개를 따라 도착한 곳은 케이프타운의 타운십 랑가. 희망봉 발견 후 유럽인들은
남아공에 정착 통치를 시작하는데요. 급기야 1948년 백인 정부는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를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흑인과 이민자들은 살던 땅에서 쫓겨나 집단 흑인 거주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향과 집을 잃고 빈민촌으로 나앉은 사람들. 그들이 다시 세운 삶의 터전이 바로 타운십입니다. On the left, these are the first houses that were built in Langa. And because they were built by the time of the apartheid, at that time, these people were forced to pay rent for the houses at that time. But after 1994, when we were having our democratic government, the government gave them the housing. 1994년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아파르트 헤이트는 사라지게 됩니다. 랑가는 인종차별 정책 당시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가장 대표적인 타운십입니다. But after 1994, when we were having our democratic government, that's when the families started to come and live with their fathers in here. Because at that time, they used to leave their families behind in the eastern province, and they go and visit them during Christmas time. And it was just that long-term relationship in between them. But now, there are people that are living here. It's about three different families that are living in this area. This room. Yeah. 4평 남짓한 방에 세네 가족이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궁핍한 생활. 예쁘다. 예쁘다, means handsome. 예쁘다. 그래도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대를 이어 살아가는 삶의 공간입니다. 랑가에서 나고 자란 안내인 노만게시가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답니다. 주민회관인데요. 마을 아이들이 공연단을 만들어 매일 연습도 하고 공연도 선보인답니다. 실력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특히 전통악기 마림바 연주가 일품입니다. 월드컵 응원 도구 부부젤라도 보이네요. 사실 아까부터 마림바가 탐이 났습니다. 모양은 실로폰과 비슷한데 금반도 더 크고 울림이 좋은 악기죠. 실력은 형편없는데 같이 리듬을 맞추니 제법 그럴싸해집니다. 함께 하기에 가능한 것이겠죠.